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정답은 몬스타X! 치명적인 사랑으로 몬베베 심장을 몬둥이로 두드리는 몬스타X는 못 맞지? 오늘은요 몬스타X에서 부부 케미를 보여주는 자기즈, 형원, 주원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제필이 형 이번엔 주호 차례예요. 자, 제필이 형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주얼 MC 이수재 느낌 있는 남자 제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비주얼 MC. 네, 네, 유재 PC. 자, 드디어 모셨네요. 두 분 몬스타엑스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후! 예,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니, 자기 좀 맞네요. 아니, 자기도 본인이 잘생겼는 걸 알아요. 형원 씨는 그렇지, 알죠. 빨리 하세요. 알죠.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몬스타엑스 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두 분의 케미 너무 기대됩니다. 아, 오랜만에 또 둘이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짝을 좀 바꿔가지고 서로서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자기즈는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저희도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네, 저희 둘이도 뭔가 지금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아, 근데도 마음이 딱딱 맞았어. 쓰신 안경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들이 일부러 맞춘 있잖아요. 거예요. 근데 커플 안경이에요? 아니, 커플 안경? 몰랐어요. 오늘 같이 둘이 차 타고 오는데 네. 안경을 쓴 지도 뒷자리에 앉아있어가지고 아, 네네네. 몰랐거든요. 네.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아, 정말 또 소윤 누나 오랜만에 만난다고 약간 머플해 봤는데. 아~ 지원 씨는요? 지원 씨는? 아니,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되게 스윗하게 말을 잘하네요. 그러니까. 형원 씨가. 아까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도 너무 스윗했어요. 그렇지. 아, 주원 씨 스타일로 한번 주원 씨 스타일 카메라 보시고. 예. 네.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어, 약간 이거 어. 나쁜 남자 스타일. 저 나쁜 남자 스타일. 오늘 아, 가죽 약, 옷 안 입네. 약간 네. 손석구.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아, 손석구 느낌에서. 아, 얼마 전에 그 진 회장님 성대모사 하는 걸 제가 잠깐 아, 봤는데, 아 이왕 또 말이 나왔으니까 카메라 보시고 아. 좀 아,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소리로만 듣거든요. 예.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 도중이. 네가 와! 네, 뭐 이 정도. 네가 와서 바발이 몇 개고. 아, 그거 있잖아요. 믿을 거라 생각했나고 있잖아요. 아~ 내 니는 믿을 거라 생각했나. 강상도 출신이라 네. 이게 더 네, 느낌이 맛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도준이를 부를 때 그 느낌이 정말 거기가 제일 비슷해요. 아, 진짜 아, 너무 아, 살아 있습니다. 지하철 선생님. 네, 우리 진 회장님.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요즘에 준학하라고. 아, 준학. 멤버들한테 얘기해. 저 거의 약간 이 정도면 네. 성대모사 지금 또 잘해 잘해. 네, 애교를 넘어서 성대모사까지 막 하고 있는데. 네. 예, 그 어 그 준학 아, 살짝 아, 괜찮으시다면. 네네. 아, 어. 러브게임 뭐 와서 정말 너무 기분 너무 좋고 어 너무 행복합니다. 와! 그 호흡까지 똑같아. 이거 진짜 똑같죠? 형원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래도 아이돌 중에서는 네. 원탑으로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 본인도 듭니다. 그런 좀 자부심이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본인 가진 목소리에 약간 네. 얹어서 만든 개인기인데 네. 아, 실제로 그 다나카 같이 했잖아요. 네. 다나카 상이 비슷하대요?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비슷합니다. 네. 제일 똑같다고. 야, 이거 뭐 자신감 뿜뿜이죠. 아유.
정말. 예. 지금 주원 씨랑 하는 건지 아니면 예. 개그맨 선배님이랑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기 그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 뒤에 뭐 어쨌든 음악 얘기 있어요. 아, 아 있습니다. 음악 얘기 하죠. 아 그럼요. 아, 예. 음악 얘기 해야죠. 해야죠. 아 그럼 오늘 음악 얘기 하러 나오신 건데. 예, 예, 뷰티풀 라이언. 예, 예. 자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몬스타엑스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과 요즘 그룹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몬스타 X가 들어가잖아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M 블랙 뭐 이런 식으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팀들이 누가 있었는지 먼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무대 위에서 다크함으로 중무장한 분들이죠. 블랙 카리스마, 엠블랙이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나왔네요. 엠블랙 전쟁이야 그러고 있습니다. 이준 씨는 현재 배우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대극 사극을 넘나들면서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형원 씨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연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에 바로 드라마를 했죠. 아, 네. 그렇죠. 다시 플라이를 했습니다. 네. 올해에는 드라마 시장돌마트 방영 이제 한다고 어떤 드라마 어떤 느낌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시장돌마트. 네네. 이제 전직 아이돌 팀이 있었는데 네. 거기 래퍼시더라고요. 그 보컬이 아니고 래퍼. 아, 거 이제 사실 랩은 하진 않지만 네. 이제 역할이 그냥 네. 약간 더 자유분방하고 아. 이런 느낌을 캐릭터 때문에 그 래퍼로 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제 이 아이돌 팀들이 망했는데 네. 알고 보니 이 팀으로 된 마트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고 만나서 이 마트 안에서 이제 마트를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네.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거기 슈민 씨가 같이 하더라고요. 예, 민석이 형이랑 어땠습니까? 그 슈민 씨도 낯을 좀 가리는데 어떻게 처음 만남부터 괜찮았어요? 아 근데 이제 저도 너무 선배님이라 네. 처음에 좀 어렵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지금은 거의 정말 친형처럼 네. 친동생 대하듯이 해줘가지고 너무 잘 찍었습니다. 네네. 아 이제 본인 캐릭터 혹시 뭐 편집된 거나 이런 영상 혹시 본 거 있어요, 주원 씨? 아, 한 번도 안 보여주던데. 아. 주원이가 되게 궁금. 왜냐면 네. 그 캐릭터가 저는 주원이랑 민혁이를 네. 생각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팀에 그런 에너지를 주는 네. 친구들 네. 역할이다 그쵸. 보니까. 그쵸.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격은 민혁 씨 쪽으로 또 그렇죠. 이 그쵸, 대본 그쵸. 리딩할 때는 맞아요. 아 좀 봐주셨어야 되는데 조현 씨가. 그러니까요. 제가 또 한 연기 하거든요. 네. 제가 봐줬어야 되는데 단역가상 보느라 안 되더라고. 바빠서가지고. 아이고. 예, 예. 아니 이번에 슬램덩크 영화 개봉했잖아요. 아 네네네. 그 개봉하면서 강백호 보자마자 제가 조현 씨 생각이 딱 났어요. 예전에 막 믹스테이프도 그렇고 강백호 네, 네.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아 영화를 지금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일정이 너무 바쁜 아니 왜 지금 활동 기어가지고 맞아요. 하필 또 그때 또 딱 개봉을 해가지고 네.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 네. 근데 꼭 보세요. 네. 아마 길게 할 거예요. 상영을 네. 길게 네네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네. 너무 애정했으니 예전부터 강백호를 강백호 너무 근데 애정하죠. 왜 강백호 씨 네. 송태섭 뜨지도 있고 많잖아요. 네. 왜 강백호 씨 남자들은 왜 강백호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저는 그 끈기가 좋아요. 아 끈기하면 또 뭐내기 9년 동안 끈기 있게 그 수상 소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뭔가 그 뭉클하고 아련한 그 끈기에서 나오는 용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 끈기 용기 그렇죠. 맞아요. 네. 어렸을 때 머리도 똑같이 이렇게 막 하고 따라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기억하는 네. 역시 자기지 네. 강렬했어요. 네. 네. 그때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해요, 형원 씨가. 그래서 오히려 더 기억하시는 건가요? 저는 좀 적당한 걸 좋아해요. 아 그렇죠. 근데 네. 너무 잘 어울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청년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죠. 극장에서 강백호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추억이 있는 예, 영화예요, 그쵸. 진짜. 네. 자 계속해서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용베베, 용아씨 듣고 있어요? 무대 위에 있을 때 제일 멋있는 위아이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We are Twilight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아의 용화 씨가 이 자리에서 아주 그냥 몬베 몬스타엑스 아주 찬양을 하고 갔습니다. 예예 네, 예. 우리 몬스타엑스의 래퍼가 두 명이 있는데 네. 굳이 굳이 또 IMC와 콜라보를 하고 싶다면서. 아니 근데 아, 표정 좋으셨다가 약간 살짝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네, 나가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앞에 용베비 용화 씨 듣고 있어 딴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애정 어리게 잘해 주셨거든요. 요한 씨로 바꾸면 안 되니까. 요한 씨요. 아 그러지 마요. 아 왜냐면 IMC는 예. 설날에 예. 문자를 해 줬대요. 아 저는 연락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호 어떻게 알았지? 어 이게 연락을 설날 잘 보내라고 예 연락을 해 줬대요. 아주 스윗하네요. 어. 혼자서 네, 좋은 면모는 다 보여주고 자기 혼자서 스윗해 스윗해.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영아 씨 알겠어요.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대신해서. 알 예. 랩 잘 볼게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주원 씨는 뭐 랩하면 뭐 독보적이지만 이제 걸그룹들의 이제 음악을 노래를 지난번에 왔을 때도 세비지하고 넥스트레벨을 여기서 카메라 보고 부르고 가셨는데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안티시티브레저 이거 봤단 말이에요. 네 그거하고 요즘에 유진스의 OMG도 있고 예 또 디토도 있고 디토 원해요? 저 디토 원해요. 나왔어 Stay in the middle. 나 이거 원해요. 아, 그것도 한번 또 여기서 또 세비는 건가요? 세비지. 세비지, 세비지, 세비지 해줘. 네, 네. 자, 진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우리 알겠어요. 이거 우리 이거 진짜 힘들 때마다 뭐 이거 볼 거예요, 이 영상은. 아,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MR이 있어야 원래 좀 다른데 그냥 무반주로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무반주 최초입니다. 무반주로 진짜 최초. 뭔가 네. 특별하다. 5, 6, 7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na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은 넌 말했어 say it out. Oh my god! Yeah! 아 우리가 여기서 OMG 이어주면 안 돼? Oh my, oh my god, yes and yes and now. I was really hoping that it will come through. Oh my, oh my god. 여기까지. Yeah! Oh my god. Oh my god. 진짜 OMG네요. 와.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걸 어떻게 정확히 이렇게 이거는 좀 평소에 연습을 해야 이 정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그 평소에. 뭐 이제 음악 방송하면서도 네. 보기도 하고 네. 그럴 때 이제 그냥 캐치가 좀 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캐치를 진짜 빨리빨리 하신 것 같아요. 그 운동회 가셔가지고 출장 거기서도 춤 바로바로 네. 바로 캐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살아남으시고 그러니까 눈썰미가 좋은 거죠? 이렇게 한번 보면 기억을 딱 하고 네. 그런 거죠? 눈치가 빠른 거죠. 그래서 성대모사도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고 캐치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무반주라고 했지만 저는 뒤에 막 편곡 그게 다 들렸어요. 아 정말요? 네, 조은 씨가 너무 우리는 잘해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네. 원곡을 다 알고 있는 그쵸,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네. 이 멜로디가 다 들리죠. 네. 사실 디토는 네. 제가 좀 잘 세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런 느낌이 오는 곡들이 있나요? 있어요, 보다 있어요. 보면 있어요. 있어요. 그럼 요즘에는 디토였어요. 요즘에는 예, 네, 안티 프레즈를 네. 하고 이제 디토를 좀 세비하겠다 했는데 네. 여기서 딱 했네요. 아, 아니 이거 주원이의 세비지 뭐 예능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죠. 제대로 진짜. 유튜브 해야 네. 돼요. 세비지. 왜냐면 춤도 또 다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맞아요. 이거 한번 영상 네. 나중에 네. 예. 맞아요. 한 10, 진짜 이거 10주년 됐을 때 진짜 채널 이거 하나 파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비지 노래도 세비지. 되고 랩도 되니까 네. 이제. 되고 춤 되고 다 춤도 되고 표정 다 되고 그래서 아마 네. 요즘엔 다 1분으로 영상을 올리니까 네. 그냥 네. 쇼스로 해 가지고 짧게 짧게라도 네. 너무 예 기대됩니다. 아유. 우리 몬스타엑스 음악 만들기도 바쁜데 또 너무 그러니까. 또 이게 저희가 어려운 걸 부탁을 드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너무 기대되고요. 자,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2010년 가요계에 데뷔하자마자 신인상과 대상을 받으며 기록을 썼던 미스 A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Bad girl, good girl, Miss A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M, mix, change, up, let's go. Big wave, big wave, 비어주마. Break it up, break it up. 오늘 제 외모 주사위 숫자는요. 숫자는요. 6입니다. 네. 믹스팝이란 하나의 장르를 만든 엠믹스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자, 이러고 있습니다. 엠믹스. 자, 주사위 1부터 6까지 숫자로 외모 점수 매기는데 6입니다 했을 때 주원 씨 표정을 좀 자세히 봐주셨어야 돼요. 아, 나 못 봤어요. 아하. 자기 입으로 6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예. 아, 그러면 주원 씨가 보기에 예. 주원 씨가 보기에 오늘 1부터 6까지 우리 형원 씨 외모 점수 몇 점입니까? 오늘 근데 6 맞는 거 같아요. 뭐예요? 밀고 당기기야 뭐야. 자기 입으로 하는 것보다 네네네. 옆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줘야 또 빛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6입니다. 자, 그럼 형원 씨 씨가 보기 오늘 주원 씨 오늘 1부터 6까지 네. 저는 몇입니까? 외모 주사위 숫자는요? 6. 오! 오! W. 훈훈하네요. 완벽하네요. 자, 훈훈할 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트렌드를 의인화한 게 이분들이었죠. 여전히 트렌디한 FX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기대했겠지. FX 첫사랑님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2013년 발매입니다.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오. 우리 몬스타엑스는 2015년에 네. 우리 데뷔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예 저를 봐서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 또 몬베베들 9년 동안 함께 해준 몬베베들한테 그 음방에서 수상 소감할 때 진짜 이렇게 됐구나. 예,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9년 동안 예, 꾸준히 네. 달려왔습니다. 예. 네. 어떻게 10주년 콘서트 때는 무단 침입 가나요? 해줄 무조건 거죠? 가야 될 거. 해줄 거죠. 해줄 거죠. 저희가 10주년이라는 것 자체가 네. 조금 방금 살짝 소름 돋았어요. 진짜 너무 소름 돋는 느낌이에요. 네, 그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제가 2020년 가요대전인 네. 대구 때 네. 그때가 그쵸. 약간 코로나 심했지만 그래도 비하인드 영상을 하러 레드카펫 MC를 하러 가서 직접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진짜 너무 너무 입덕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곡이 저는 진짜 기억에 남아. 네. 진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무단 침입에 저도 입덕한 거였잖아요. 네. 아, 네. 그때 바로 입. 네, 저는 바로 이게 뭐야 막 너무 와, 너무 진짜. 무단 침입 해버렸네요. 네, 너무 샥이었어요 그때 진짜.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슈라우 주원 씨의 랩파트가 놀토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 더 많이 이제 알게 됐는데 혹시 방송 보셨어요? 저는 방송을 많이 봤고 그 놀토에서는 제 랩을 많이 또 네. 출제로 네.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어때? 본인이 이제 쓰고 한 랩을 그들이 이제 네. 좀 막 헤매잖아요 처음에. 네. 한번 맞춰보세요. 약간 진영재 선생님 나온 것 같아.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 그런 느낌으로 예, 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한 랩 파트이기 때문에 아, 네. 오늘은 우리 랩 한 번도 빠지지 않는 형원 씨가 괜찮아요? 전 사실 좀 랩에 욕심이 있긴 해요. 욕심이 있잖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뭐 좋아하는 랩을 해주셔도 되고 네, 랩은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지만. 아니면 슈라웃을 네, 해주셔도 되고 네네 슈라웃 주원 씨 잘 들어주세요. 네, 자 5, 6, 7 탕탕 심장이 아파 부르르 떨리는 몸숨이 너무 가빠 누르는 압박감 누르는 강박감 그르는 몸 이렇게 세우기 지금 바빠. 오! 과연 많이 다른데요. 이거 이제 랩이라기보다는 네. 속독에 가까워. 얘는 랩이 아니라 그러니까 딕션 교육 딕션 네. 연습 속독에 가까운 정도. 저 딕션 연습할 때 주원이 랩으로 야 그러니까 이게 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니 근데 느낌이... 예전보다 좀 늘었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치. 아니 근데 네. 이거 못 따라가지. 근데 저는 형원 씨 한 것도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정말 잘 들려요. 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주원 씨는 거의 때려박는 느낌이고. 그렇죠. 오리지널 한번 들어볼까요? 오리지널 한번 들어볼까요? 오리지널. 자, 예, 5, 6, 7 탕탕 심장이 아파 부르 떨리는 몸숨이 너무 가빠 누른 압박감 누른 강박감 구르르 몸 일으켜 세우지 그 바빠. 와.
이게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거, 저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요? 그르 그르르를 빨리 하시면 돼요. 그르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혀가 어떻게 말려요? 그르르. 어 된다 된다. 이건 목을 긁는 거고. 나 돼 나 돼. 그르르. 오. 그럼 도전 하나요? 아니 못 해요. 다른 포기. 저는 형 이 형원 씨만큼도 이게 빨리 아니 안 형원 씨도 저 형원 씨 이거 연습을 하고 애정이 있는 거고 저는 이 정도도 습득 안 나요. 예. 아 형원 형도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바로 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아 이제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활기찬 퍼포먼스로 보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걸그룹이죠. 가요계의 비타민C, 스테이씨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어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고요. 몬스타엑스의 형원, 주헌, 형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 끝난 뒤에 너튜브 검색창에 몬스타엑스 러브게임 혹은 몬스타엑스 박서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좀 전에 스테이씨 색안경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스테이씨 세인씨가 20살 됐을 때 주류코너에 가면 마음이 설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원씨가 차지뿔 예 차린 건 짓불도 없지만 아, 네. 거기 출연하셔가지고 무한 매력을 뽐내셨잖아요. 앉아봐, 앉아봐. 아~ 알았으니까 앉아봐. 아니 그랬을까? 아니 그래서 그 혹시 이제 촬영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혹시 비하인드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뭐, 비하인드. 네, 아니면 뭐 방송에 좀 편집이 됐다거나. 아 이제 너무 잘 편집을 해주셨는데. 아 그랬군요. 일단 제가 이제 좀 거기 방 안에 네. 이제. 저희 스태프분도 그렇고 매니저분도 그렇고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딱 들어갔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멤버들도 없고 아무도. 맞아, 맞아. 예. 그래서 그 상황이 조금 이제 좀 많이 힘들었고 처음에. 그죠. 그리고 술을 그렇게 빨리 마셔본 적이 없었다. 예. 이게 또 낯을 풀어주려고 이제 네. 영지가 예. 빨리 이렇게 한 것도 있긴 한데. 네네. 정말 많은 양을 먹었다 생각보다. 빨리. 빨리. 예. 아. 그래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딱 그 마이크를 이제 푸는 순간 네. 다리가 풀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의 무너졌죠. 오래 그런 기억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아, 지금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주현 씨 혹시 보셨어요? 저 봤죠. 네,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보셨는지 우리가 보는 거랑 또 멤버가 보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보고 형원 형의 매력에 빠졌다 하는지 알겠다. 예. 네. 어디 포인트에서 좀 그 뭐 안 잡아도 그렇고 안 잡아도 너무 좀 질척거리지 않았나요? 아니 질척이라기보다 그 되게 서윗하다. 서윗하다. 안 잡아의 톤 자체가 일단.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제가 앞으로 방송을 하면 네. 그런 걸 좀 해야겠다. 어떤 걸? 아 그런 톤에. 예. 네, 안 잡아. 아 이거 왜 저보시면서 아니 눈썹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니야 그럼 있는 거죠. 그럼 주원 씨의 그 랩하는 그런 스타일로 안 잡아 이런 거 멋있어요. 아 근데 스윗하시긴 해. 아 근데 그 또 형원 형이 고유에 갖고 있는 그 색깔이 있거든요. 네, 있죠. 예. 근데 그런 색깔이 너무 저도 좀 갖고 싶은 색깔이기도 한데 제가 가지지 않으니까 예. 오히려 더 그게 부럽죠. 네, 부럽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서윗한 느낌이고 주원 씨는 서윗한 걸로 가는 것보다 귀여움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엔딩 요정을 하는데 주원 씨가 또 막 귀엽게 그런 맞아, 엔딩 포즈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 역시 주원은. 그래서 안자바를 귀엽게 한번 몸베베 안자바를 귀엽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또 조회수 딱 보여주는 거죠. 귀엽게 귀엽게 네 알겠습니다. 스윗하게 섞어서 스윗하게. 해주세요. 야 안자바 큰일 났네. 근데 전 제가 이거 듣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못가. 바로 앉을 거. 아니 전까지 끄르탕탕 뭐 일어나다 앉아봐.
그게 주원 씨의 매력인 거죠. 단점 매력. 어, 그래서 두 분이 달라요. 예, 아, 다 다르죠. 너무 저희. 달라요. 지원이 귀여워. 귀여워. 아니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예, 있는데. 예, 말씀해 보세요. 저희 팬들 몬베베는 네.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무대에서 제가 좀 강렬하게 하잖아요. 예. 그 모습도 귀엽대요. 어,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이 더 이제 보면은 이게 사랑스러우니까. 이제 강렬함에서 예. 어떤 이제 또 다른 단계가 있는 아~ 거예요. 아~ 예, 다 사랑하니까. 뭐 랩할 때 무섭다고 했는데 예. 언제는 무섭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이 좀 무서운 거고 저도 그래서 이제 입덕할 때 좀 무서웠어요. 주원 씨 볼 때 좀 이렇게 눈 마주치기도 예, 그랬는데 아, 눈 마주치기도. 점점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치, 그치. 예, 그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이 있습니다. 주원 씨한테.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0주년 되니까 이제 앞으로 좀 귀여움 좀 많이 좀 네. 장착.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 두 분이 이렇게 많이 다른데도 이번에 작사할 때 같이 이름을 올리고 이제 음악 얘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아, 예, 예. 아 이제 본론인가요? 네, 네, 그렇죠. 예. 아, 그래서 뷰티풀 라이의 작사의 이름을 같이 올렸고 수록곡 참여도 했고요. 주원 씨는 춤사위와 괜찮아 프로듀싱에 참여를 했고, 네. 그렇죠. 형원 씨는 론레인저 이거 너무 와. 좋더라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곡 작업한 얘기 좀 어떻게 마음은 잘 또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디렉을 직접 해보니까 이렇더라. 받아 보니까 이렇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형원 형의 디렉 방법은 그것도 스윗해요. 어떤 느낌이야?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안 잡아. 들어봐. 잡아봐. 잡아봐. 안 잡아. 들어봐. 와,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 네, 주원 씨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저는 디렉 할 때. 저는 굉장히 텐션을 높게 좀 가져가는 네. 편인데 약간 좀 안 나온다 네. 싶으면 저도 약간 좀 다운이 되는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서로서로 부스 안에 기분이 좋아야 작품도 잘 나온다고 생각해서 네. 저 막 밖에서 헤이! 컴온! 예! 가자! 에너지를 에너지 스타일이구나. 실어주는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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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너무 멋있어. 슬픈 노래여도 완전 에너지는. 근데 여기에 적응돼 있다가 형원 씨처럼 서윳하게 하면은 이 적응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저도 그... 좀 누군가가 파이팅을 좀 해줘야 저도 막 타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 취향을 좀 많이 타요 제 스타일은. 그렇죠. 예. 이거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더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답답해하는 사람도 그치, 그치. 있고 이게 좀 취향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해하는 사람은 누구? 민혁 씨. 그렇죠. 이제 민혁이 기현이가 좀 많이 편안해. 편하게. 예. 그리고 민혁이는 살짝 가끔 힘들어하는 스타일. 아, 좀 딱 집어줘야 되는군요. 집어주는 게 더 포인트가 쉬우니까. 맞아요. 네. 그런 스타일 좀 맞아. 상반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네네. 스타일이에요? 주원 씨는 사실 약간 하나 얘기하면 열 개로 알아먹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별로 할 말이 많이. 이걸 들으려고 제가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아, 진짜, 진짜로. 그래, 너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주원이한테는 거의 디렉을 많이... 뭐 느낌 정도만 얘기하고 예. 거의 막 이렇게 안 했던 그래서 저도 좀 편해요. 그래요. 형원 씨 스타일이. 네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민혁 씨만 힘든 걸로. 많이 힘든가 봐요. 민혁 씨가 잘했는데 이번에 조금 힘들었나 봐요. 네, 땀을 삐질삐질 흘리던데. 여러분 이번 앨범의 수록곡도 만감부. 자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롤리폴리, 뽀삐뽀삐, 너 때문에 미쳐 등 포인트 안무가 가득한 노래들의 주인공이죠. 복고 퀸 티아라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티아라, 롤리폴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귀염 뽀짝한 게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NCT 드림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퍼포먼스로 무대를 찢는 짐승돌 2PM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너를 향해
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새로운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봐도 계속 다시 또 다시 돌아서면 왜 이 생각만 나는지 핫빛 2PM입니다. 네, 최근에 심장이 좀 철렁했던 순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1위 발표 때가 그때 주원 씨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맞아요. 형원 씨가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봤어요. 갑자기, 네, 깜짝 놀라서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 일단 앞에 있는 저희 몸베베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네. 되게 뭉클하고 짠했어요. 정말 저희는 몬베베들을 위해서 앨범을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1위가 저희의 뭔가 1위가 아니라 몬베베의 1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뭉클했던 거 같이 만든 거죠. 몬베베의 1위. 와, 너무 멋있어요. 아니, 우리 형원 씨는 그때 얘기를 못 해가지고 우리 수상 소감 혹시 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네, 우리 몬베베들한테도. 이제 수상 소감. 예, 그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 1위 할 때 이제 앞에 팬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네. 사실 1위를 못할 때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표정들이 사실 저는 좀 기억이 나요. 아, 이게. 1위가 안 됐을 때 표정들. 안 됐을 때.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저 너무 감사했어가지고. 네. 전 그걸 만들어줬으니까 그걸 너무 고맙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 실망하고 돌아간 때도 많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이런 날이 있으니까. 이게 또 1위가 정말 중요한 건 아닌데. 맞아요. 꼭 그 순간에 뭔가 느껴지는 게 사실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아. 이제 그런 걸 이번에 웃고 갈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전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스윗하시네요. 그때 그 얼굴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이죠, 느낌. 느낌이죠. 네, 맞아요. 한 2초, 3초 될 때 그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네. 아니, 이번에 그 다른 저 뭐야 활동할 때 찐 몬베베 이거 찾는 거 하면서 주접글 우리 주원 씨한테 글 길게 썼네. 근데 민혁 씨 빵빵 터지는데 주원 씨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막. 아니, 그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아, 이게 뭐지? 무슨 글을 이런 식으로 뭐가 길게 왔는데 엄청인데 나가야 되겠다면서. 근데 엄청. 막 주원이가 막 너무 남자로 보여요. 주원이가 막 너무 잘생겨 보입니다. 뭐 지금부터 뭐 이주원을 막 이런데. 이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지? 이런 거였어요. 적응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나중에 그 영상 다시 보셨죠? 다시 봤죠. 본인 얼굴 보니까 어때요? 심각하게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심각하게 봤어요. 그쵸? 진짜 이게 뭐지? 뭐지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그 표정이 제 포인트였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자,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몬베베, 너 지금 모네카한테 납치된 거야. 중독성 강한 뷰티풀 라이어로 컴백했습니다. 믿고 듣고 믿고 보는 퍼포먼스돌 몬스타엑스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뷰티풀 라이어 몬스타엑스입니다. 음악방송 1위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이날 제가 몬스타엑스 음악을 또 우리 청취자들이 이제 신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도 1등 축하해요. 와, 감사합니다. 몬베베 사랑해 이거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날 앵콜 무대를 할 때 토끼 그 탈을 쓰고. 네. 두 분은 왜 텔미 그 춤을 춰주신 거였어요? 그게 이제 IM 친구가 같이 작업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그 뷰플라이어의 랩 부분에 럼미 텔미 부분인데. 그 뒷부분을 텔미의 그 편곡을 가져와서 이렇게 편곡했던 게 있는데. 네. 그 뭔가 그 텔미를 뭔가 추고 싶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거는 그냥 즉흥적인. 네, 그냥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그냥 텔미가 추고 싶었나봐요. 네. 어떻게 다 썼으니까 신나서. 아니, 너무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앵콜 무대에서. 근데 마치 맞춘 것처럼 합주도 다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그날 혹시 못한 얘기 있습니까? 뭐 우리 멤버들한테도 혹시 못다한 얘기나 몬베베들한테 못다한 얘기 있어요? 많이 좀 즐기셨어요 그날은? 즐겼다기보다는 그때 또 일정이 또 있었어가지고. 네. 저희가 뭐 이렇게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멤버들한테 너무 고마운 점이. 네.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몸베베가 만족하고 몸베베가 좋으면 그걸로 만족한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1위 할지 몰랐다라고 했던 멤버도 있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멤버들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임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네. 네. 맞아. 너무 늘 열심히 해왔고. 예. 맞아. 같은 이야기지만 어느 누구도 그 1위를 해서 좋아했던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네.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지 막 1위 얘기를 막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네, 네. 같은 생각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제 공유한 추억들이 계속 10년, 20년 가는 거거든요. 이 좋은 시간들이. 네. 네.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중에 혹시 더 못한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아니, 말 얘기. 아, 말. 아니 말이 초반부에 나오죠. 이게 180도에서 말은 270도까지 시선이 이 뒤에도 거의 보이거든요. 원래 근데 형원 씨를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는 자꾸 쳐다보죠. 얼굴이 작아가지고 안 보였나 이게. 어떻게 아니 몸무게가 가벼워서 몰랐나. 저는 이제 혹시 주인이 아닌가 하고 보는 것 같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주인이 아니네 하고 저를 날려버릴까 봐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눈 안 마주치고. 너무 스윗해서 쳐다본 건 아닐까요? 아 그때 저 얼어 있어가지고. 그럴 땐 말할 때도 안 잡아. 아, 그러네. 안 잡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생각을 못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사실 말이 생각보다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진짜 크더라고. 커서 이게 사실 좀 무섭긴 하죠. 예. 또 안장이 없었어가지고 이 말에 등뼈라 그러나요? 예, 그게 그대로 느껴져요? 예, 다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미끌미끌한. 그치, 그치. 그래서 좀 더 무서웠던. 아, 무서웠어요. 높이도 높고. 엄청 높고. 예, 맞아. 다리가 엄청 길더라고요, 말이. 주원 씨는 주원 씨의 치열이 좋은 걸 알고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처음부터 콘티를 그 주원 씨 다른 멤버가 아닌 치열. 주원 씨한테 클로즈업을 이렇게 하신 건지. 오, 절대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우연히? 아, 그냥 콘티를 받았는데 입 클로즈업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뮤직비디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엄청 타이트하게. 네. 저 한 1초면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네. 꽤 길죠. 꽤 길게 입술만 나오니까 네. 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 마이크만큼 가까이 왔나요 지금? 네, 가까이 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네, 미친 줄 알았어요. 이게 어쨌든 라이어다 보니까 이 입술의 포인트를 맞춰. 예. 왜 하필이면 나의 입술이었을까? 왜 아니, 나의 근데, 이빨이었을까? 아, 근데 입술 촉촉하고 너무 랩은, 촉촉하게 랩은 쫀득하고 쫀득하게 하시니까 아, 우리 뭐 만족합니다. 예. 예. 부끄럽습니다. 귀여워. 부끄럽습니다. 예, 네. 부끄러워요. 여러분 몬스타엑스의 뷰티풀 라이어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멤버 전원이 올라운더인 슈퍼주니어 트로까지 접수했죠. 슈퍼주니어 T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로쿠꺼 슈퍼주니어 T입니다.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선 프로페셔널하게 노래하고 무대 아래선 비글처럼 장난치는 분들이죠. 비글돌 B2B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비투비 너 없인 안 된다 흐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얘기해 주세요. 이제 멤버가 서로서로 다 중요하지만 네. 주원 씨 입장에서 형원 씨여야만 되는 이유 예. 서로 궁금하다. 없으면 안 되는 이유 예. 형원 씨도 반대로 주원 씨여야만 되는 이유 아, 예. 좀 어렵네요. 어렵죠.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네. 네, 많아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이유? 없으면 안 되는 네, 이유. 형원 씨는 우리 주원 씨 없으면 안 되는 이유. 주원 씨가 주원이가 없으면 안 되는 네. 이유. 저는 너 없이는 안 된다. 우리 주원 씨가 없으면 뭐가 안 될까요? 저에게 이제 밝은 모습. 이제 이런 모습의 이제 90%는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에너지. 저는 만들어진 거거든요. 에너지나 밝은 에너지가.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 90%는 주원이다. 아, 의미 있네요. 진짜 저도 오늘 잠깐 이렇게 한 시간 하지만 네. 에너지를 너무 받고가서 오늘 하루 중에 진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감사합니다. 주원 씨가 에너지 이렇게 쓰는데 집에 가면 그대로 또 아, 집에 가서 이제 그대로 쓰러지.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서 아 다시 그걸로 충전하고 충전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런 거죠. 네. 자 우리 형. 형원이 없으면 뭐가 안 될까요, 주원 씨한테는? 형원이 형은 굉장히 잔잔한 파도 같은 느낌의 사람인 것 같은데 항상 팀에 있어서 이런 의견 조율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스윗하게 멤버들한테 좀 잘 얘기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고민 같은 것도 좀 잘 들어줘요. 네.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잔잔한 파도처럼 앞으로도 몬스타엑스라는 이 바다가 있으면 네. 잔잔한 파도처럼 계속 고요하게 형원이 형이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분의 케미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너지, 이 리듬이 이렇게 맞잖아요. 두 분이. 네. 맞아요. 네. 큰 파도가 치지 않게.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사랑해 자기야. 한번 서로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아유, 네. 두 분의 케미 늘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 좋은 노래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좋다는 걸 증명한 분들이죠. 천상의 하모니 SG 워너비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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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I'm so sick of lying. You gotta know that. 현재 진행형 레전드 걸그룹 에이핑크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1위 차지했고요. 1도 없어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이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 왜 이렇게 라디오는 항상 빨리 끝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항상 두 분이 DJ도 하고 진행도 하고 후배들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오늘은 네. 또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오니까 이제 또 게스트 느낌인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는 사실 오늘 와서 거의 개인기만 하다가 가는 느낌이라서 예 러브 게임이 아니라 약간 러브 쇼 같은 느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지원 영원 쇼. 예. 아니. 아 개인기여서 사실 주원 씨 것만 보고 오늘 우리 형원 씨 왕관다 챌린지를 좀 봤어야 되는데 사실 아니요. 왕관다 챌린지 못 봤어. 나 오빠. 오빠 오빠 돈 많아. 오빠 오빠 차 있어? 차 있어? 오빠 오빠 집 어디야? 와. 아니 표정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약간 그 표정이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원래 생일날 하고 이게 완전 아직 안경까지 쓰신 거니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오늘 형원 씨 어떠셨어요? 저는 저 형님이랑 선배님이 또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맞아요. 나라 이렇게 네. 너무 기분도 좋고 주원이랑도 오랜만에 둘이 같이 뭘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새로워가지고 네. 또 행복했고 우리 또 이야기 오랜만에 많이 해가지고. 멤버들도 좀 색다른 비하인드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되면 공연 비하인드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공연 스포는 다시 한번 하러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서윗하게 해주셔야 돼요. 몬베베 따랑해요로 귀엽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둘, 셋. 몬베베 따랑해요. 몬베 따랑해요. 따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